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진짜 얼굴에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미백과 함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핏 마이 스킨 H2 마스크팩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에서도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스크팩에는 H2, 즉 수소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수소는 타 물질에 비해서 작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모공의 5,000분의 1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진피층까지 효율적으로 침투를 해서 기능성 물질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핏 마이 스킨의 수소 함량은 1000ppb로 세계 4대 기적 샘물보다도 높은 수소를 함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거는 특허받은 수소 주입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고농축의 수소를 직접 주입을 하는 제조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만든 건데, 유니크앤펀의 특허받은 고농축 수소 주입 기술을 사용을 해서 주입된 수소가 손실이 되지가 않아서 풍부한 수소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 5개가 들어가 있고,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다중 구조의 알루미늄 특수 재질 파우치로 레토르트 4중지에 코팅 파우치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또 장시간 수소를 보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국내 유일 수용성 피톤치드를 사용을 하는데, 지용성 원료의 피부 흡수율이 20%에서 30% 정도라면 수용성의 원료는 50% 이상 피부에 흡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또한 이중 기능성의 원료를 사용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성 원료로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를 하고 수분의 보유력은 높여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식약처 인증의 안정성 1등급의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아데노신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총 12가지의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피부 개선, 피부 진정 개선, 주름 감소 개선, 피부 맑기 개선 등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100시간 동안의 수분 홀딩 효과, 피부열 감소 효과, 팔자주름 개선 효과, 안면 리프팅 개선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름에도 사용을 해주시기가 좋은 미백 겸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안 후에 스킨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를 해주신 뒤에 제품을 개봉을 해주세요.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눈과 입 주위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밀착을 시켜주시면 된다고 해요. 이 마스크는 뛰어난 밀착력과 신축성을 가진 큐프라 섬유 마스크 시트로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적인 마스크 시트라고 해요. 투과성과 투명도가 높고 얼굴에 밀착했을 때 얼굴에 착붙하게 붙는 마스크 시트로, 보시는 것처럼 에센스가 양이 엄청 넉넉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키한 표면과 신축성이 있는 제품이고 우수한 수분 흡수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에센스를 머금고 있어서 20, 30분 정도 착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수면팩으로 잠들기 전에 붙여놓고 자도 될 만큼 오랜 시간 부착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팩처럼 사용을 하실 분들께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부착을 해주신 뒤에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이 없어서 피부 자극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에센스를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지 사용하고 나니까 피부가 엄청 촉촉해지고 쿨링감이 느껴져서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핀 마이 스킨 H2 마스크팩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핀 마이 스킨 H2 마스크팩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처음으로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